자, 스핏도 얼마 전에 그 제가 오슈에서도 다뤘었죠. 보통 스핏도 당첨되시는 분들의 행보가 이제 당첨이 돼요, 복권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당첨 소감을 쓰는 꼭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예.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은 얼굴이랑 모자이크 되고, 당첨됐을 때 어떤, 뭐 꿈이든지 뭐든지 뭐 그런 게 있었냐. 그런 이제 그 전조증상이랄까? 뭔가 그런 게 있었냐. 그래서 어떤 꿈을 꿨다. 당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소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커뮤니티에 쫙 퍼지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행보가 보통은 이제 그냥 소감 쓰고 넘어가요. 예. 보면은 스피또 저희 카페에서만 이렇게 검색해봐도, 뭐야, 재작년에 20억 복권 당첨된 스트리머가 있어. 아, 이분. 스트리머. 저것도 다뤘었어요. 이것도 내가 옛날에 달았었구나. 이렇게 당첨자 소감 한마디. 이렇게 쓰거든요. 예. 아, 스트리머 당첨됐었구나. 생방송 중에. 그분 근황 알수 있으려나? 아무튼 뭐 당첨자의 소감 한마디. 재능은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자는 얻어걸린 자를 이길 수 없다. 아, 명언이네요. 재능은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얻어걸린 자를 이길 수 없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훈훈하게 이게 이제 20억 당첨된 그 복권 실물이래요. 이런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꿈꾸셨나요? 하면서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효과인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즉석 복권 사라진 1등 5억 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나 로또 조작설 의심 해가지고 이때 이제 좀 여론이 안 좋았었죠. 스피또가 그러면서도 이제 당첨자 소식들은 계속 들려왔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긁다가 스피또 1등에 당첨된 20살. 잘 쓰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러 사연을 접할 수 있죠. 무튼 이번 20억 당첨되신 분은 좀 특이해요. 행보가. 예. 이번에도 제가 좀 보여드렸었죠. 그 20억 당첨되신 분. 세트 구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트를 구매했는데 이게 긁다 보니까 공이 많이 뜨니까, 공이 조그맣게 많이 뜨니까, 아, 이거 뭔가 1등 느낌 나서 집에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또 긁었고, 한장더 긁으니까 이게 10억이었고, 그래서 10억, 10억, 두 장의 복권이 20억이 됐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감도, 복권의 주작은 없네요. 민경아 사랑한다. 여자친구 얘기하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삽시다. 화이팅!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SNS 본인 인스타그램 여기다가 이제 충동 구매 큰거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복권 당첨된 돈에 대해서 쓰는 모습까지도 인스타그램 SNS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업로드를 해갖고. 예.
좀 특이한 행보죠. 예. 명품. 명품샵 3일째 방문. 이제 내 집보다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구매한 품목들,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니까 이분이 이제 관종기가 대단하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릴스에 스피또 20억 당첨 수령과정 본인입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복권 1등 당첨 기운 얻어가세요. 신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 행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세요. 본인 얼굴도 까셨어요. 네. 이렇게 네. 인증샷까지 그러니까 이 당첨자들의 행보는 사실 거기서 소감 한마디만 적고 담배 가게 본인이 이제 소감 이제 당첨된 소감에 대해서만 적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끝이잖아. 근데 이분은 뭔가 참 행보가 예, 특이하다. 그리고 또 한간에 도는 소문에는 이분이 애초에 복권 당첨되기 전에도 마세라티 오너였다. 그 정도 차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초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방을 이런 상태라고 나갔어요. 그 임대인의 어떤 그 억울함이 서려 있는 그 커뮤니티 올라온 글인데 임차인이 있었는데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 청소업체도 불렀는데 거기서도 거부를 하더라. 근데 청소업체에서도 거부할 정도면은 이게 그냥 보통의 상태가 아닌 거죠. 진짜 청소업체에서도 거부를 하더라. 전부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냄새가 너무 심하고 다 문 앞에 입구에서 돌아가더라. 약간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마루가 다 사갔네요. 이건 이제 바닥에 물을 흥건하게 계속 적셔놓고 썩을 때까지 이제 삭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결과인데 마루가 이만큼 삭으려면 관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벽지에 이 누런 이 자욱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저도 이걸 이런 건 나도 진짜 처음 봐갖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집을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갈 수가 있나. 근데 벽지가 이렇게 누래지고 뭔가 기름기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얼룩이 누런 식으로 누런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아예 안 씻었다는 것 같아. 안 씻었다는 증거 같아. 약간 사람 기름에 절여진 듯한 그런 느낌? 녹아다 숙소 같은 느낌? 자, 다음 영화 외계인. 예, 외계인 2 나왔었죠 이번에. 이거 CGV 리뷰 뭐냐. 그 CGV 이제 실제 관람한 사람들이 쓰는 그 평점인데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예, 굿굿굿. 아이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굿굿굿굿. 예, 하이킥 교감이노. 모르죠, 뭐 알반지 뭔지. 예. 가장 돈 많은 직업에 알아보자.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20위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경찰 간부. 경찰대 출신에. 연봉 6,100만원. 경찰 자체는 고소득 직종이 아니지만 경찰대 출신은 20대 초중반에 6급 경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당이 붙으면 페이가 꽤 세다. 자, 19위는 수의사. 평균 연봉 6,200 정도. 메디컬 계열 의치 한 약수 중에서는 가장 연봉이 낮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은근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학 교수 연봉 7,100. 의학 계열은 1억, 공학 계열은 9,000. 17위가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 교감이래. 7,200만원이라는데요? 근데 교장 교감이 되는 과정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교사 되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 후에도 뚫고 올라가서 교장 교감이 되는 건 쉽지 않다. 그 다음 이제 회계사. 예, 회계사는 평균 연봉 7,400만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교감. 7,8천 정도. 그 다음 이제 약사예요. 약사 8,400. 평균 연봉. 돈 진짜 많이 버네요. 약사가 의외로 무지하게 버네. 평균치가 8,400이니까. 근데 이거 약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고, 이제 점점 허들이 높아지겠죠? 지금 경찰 간부부터 시작해갖고. 아직 직업 안정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뭔가 아,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고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이 중에 고르시면 돼.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떤 분야로 갈지 관심 있는 거 있으시면은 픽 해보세요. 예. 검사는 평균 연봉 8,600. 그만큼 검사가 되는 과정이 어렵다. 검사는 공무원이다. 초임 검사가 4급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무원이다. 공무원 특성상 아주 높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지만 퇴직 후에 전관 변호사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다. 검사. 그 다음이 판사입니다. 평균 연봉 8,800. 초임이 3급 공무원이다. 이분들도 전관 변호사로 가면 이분들 대우가 돈이 어마어마해진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항공기 조종사라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직종.
연봉 9,300. 그리고 다음 고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 3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는 건데, 이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교육감 등이다. 거의 다 5급 행정고시 출신이고 대부분이 서울대, 명문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 계열이라는 얘기죠. 예. 연고대 문과생들이 졸업 후에 5급 행정고시 준비를 많이 하고 합격하면 거의 다 3급 이상의 고위 승무원으로, 아, 공무원으로, 승무원이래.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 승진한다. 아, 평균 연봉은 9,500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예. 아니, 승진함을 내가 모르고 얘기했죠. 예. 승무원이라 그래버렸네. 죄송합니다. 다음이 한의사예요. 한의사? 한의사가 이렇게 많이 벌어? 한의사 평균 연봉 1억이다. 드디어 억대 연봉에 도달했다.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만큼은 아니다. 그치만 고등학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다. 한의사는 전망이 좋지 않다. 8위가 대학 총장 및 학장.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이 좀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네. 다음이 좀 생소한 직업이네. 도선사. 도선사가 뭐야? 그리고 다음 중견기업 임원. 1억 3천. 중선 잘 모르겠고 중견급은 이 정도를 받는다. 그 다음이 치과의사 나왔네요. 치과의사 평균 연봉 1억 9천? 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돈을 받는 거다. 임플란트 교정 등으로 소문나면 진짜 무시무시하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다음이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미쳤네요. 평균 연봉 2억이라고. 와, 정관, 대형 로펌 이들이 받쳐줬기에 평균 연봉 2억이 떴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중에 돈 못 버는 변호사들도 은근히 많다. 그리고 판사, 검사가 변호사보다 인식이 좋다. 야, 이거는 이제 의사. 다음 3위 의사. 드디어 의사 의느님 나왔어요. 2억 3천. 와. 근데 과마다 큰데 차이가 크지만 가장 많이 버는 외과가 흉부외과.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야, 4억 8천을 번, 4억 8천. 어쨌든 의사 평균 연봉은, 여러분 유튜버나 BJ는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들이 이들보다 최고점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말 안 되죠. 예, 한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게 최상위의 0.1%를 그 직업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직업이 이제 그 사람들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아마 방송인은 없을 거예요. 예. 2위 대기업 임원. 대기업 임원은 연봉이 무려 평균 3억 5천. 와, 3억대 돌파했네요. 학벌이 진짜 중요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출신이다. 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대기업 임원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또는 그 이상과 일과 생활의 균형면에서 의사보다는 좋지 않다. 1위입니다. 드디어 1위. 1위는 바로 교정치과의사라 그래요. 이 교정. 의대 치대 통틀어서 가장 되기 힘든 직업.
TO는 적은데 인기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영희도 있어? 영희, 영희는 전관 변호사, 전직 판사 검사였던 변호사를 말하는데, 아, 전관 변호사가 미쳤네. 비교 불가다. 보통 부장판사, 부장검사 정도로 2, 30년 근무하고 로펌으로 가면 로펌의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관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6억 3천. 의사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와. 근데 이거는 이만큼 받을만 하다고 봐. 아, 왜냐면은 전직 검사,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 와. 전관. 이거는 그만큼 그 분야의 어떤 정말 뼈를 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조계에서. 예. 아. 미쳤네, 진짜. 아니, 나는 왜 피부과 의사가 없어? 성형외과 의사가 왜 없지?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지금 보니까 그냥 의사도 있고, 뭐, 치과 의사도 있고, 어? 있는데, 교정치과 의사, 치과 의사. 아니, 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없지? 글쓴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피부과 의사가 평균 연봉이 3억 원이래요. 그치? 아, 이거 시간 날렸다. 그치? 말 안 돼. 뭔가 좀 이상해. 아이, 이쯤 되면 나오겠지. 성형외과 의사. 어. 번에는 대기업 CEO다. 어. 뭐, 메디칼, 법조인 이런 부류가 잘 벌어봤자 대기업 CEO는 비웃는다. CEO 평균 연봉은 100억 이상이다. 현대 회장은 1년에 300억 이상을 벌고, 삼성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은 1000억 이상을 벌었다. 와. 애초에 대기업 CEO는 기본이 100억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도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대기업 CEO는 백이 있어야 가능하지. 백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치, 출생이, 이건 진짜 그 정자 레이스에서부터 그냥 경쟁이야. 그죠? 대기업 CEO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뭐 전생이 있고 뭐 전생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자 레이스를 계속 할 것인가? 예. 망캐야. 망캐 계속 걸리다가 정자 레이스 잘 걸려 가지고 진짜 대기업 임원 CEO 그 핏줄로 태어나게 된다면, 예. 정말 그 진도준의 삶을 살게 된다면 개소리죠? 예. 유행을 바라면 안 돼. 아무튼 뭐 여러 돈 많이 버는 직종들 보여드렸는데 잘 골라보시다가 여러분들 예, 좀 관심 있는 거 생기시면 쓱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겹살 만드는 과정. 야, 생삼겹살이죠? 생삼겹살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프라이팬에 이 굽는 모습, 자글자글 거기다 이제 신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와, 근데 짤을 참 잘 쪄냈다. 예, 참기름, 깨 한 꼬집, 참기름 뭐 소금 해가지고 깻잎 3장 그리고 고추, 김치, 삼겹살 올리고 그대로 김밥 마는 걸로 싹. 그래서 먹는 이 삼겹살 김밥. 듣도 보도 못한 삼겹살 김밥. 예.
한 줄에 나는 이거 7,000원 하면은 난 먹을 것 같아. 저런 삼겹살, 생삼겹살 진짜 한 줄을 쓴다면. 아니 보통 김밥 한 줄에 뭐 3,800원, 3,500원이니까 나머지 3,500원은 삼겹살 값이지. 예. 아 7,000원 단가도 안 맞는다고? 아 더 비싸게 봐야 되는구나. 저렇게 팔면 사먹어준다고. 응 안 팔아. 금방 식어. 어. 다음 자결하고 싶다는 동급생의 알몸을 생중계한 중학생들. 끝없는 공포, 사이버 학폭. 학폭이 이제 사이버까지 뻗쳐요? 어떤 식으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9일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남학생 두 명이 또 다른 남학생 한 명의 옷을 모두 벗겨. 보지 말자. 그냥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친구 관계도 아니었겠지. 말이 좋아 뭐 친구지.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있을 때 접근해서 예, 그 방송 켰네요. 라방 켰네요.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얘를 끌고 가면서 내가 죽여줄게 이러면서 침대 옆쪽으로 가서 이 옷통을 벗기고 엉덩이 쪽만 팬티 벗겨서 엉덩이를 손으로 계속 때리고 엄청 긁어질 때까지. 이 장면은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생중계 당시 피해 학생은 울면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 같은 반 친구들이 들어와서 봤겠네요. 저 시청자 수 안에. 취재진이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PC방에서 상의를 벗은 채 춤을 추고 있는 피해 학생. 해당 학생이 부끄러워하자 주위의 학생이 재차 춤을 다시 추라고 재촉합니다. 아, 그거야 그냥 친구 ABC가 있는데 C가 애초에 친구 관계도 아니었겠지. 그냥 C라는 친구가 이제 조금 아 나 진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와 나 진짜 이러니까는 아 그래? 내가 죽여줄게 하면서 저렇게 모욕적인 짓을 했다는 거지. 악마 새끼들 그냥 따로 없네 정말. 에휴. 어제자 장사천재 백사장 TVN에서 또 이제 연예인들 그 음식점 운영하는 예, 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했나봐요. 이장우님이 이제 그 연기자기도 하고 나 혼자 산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이번에 또 뭐 오픈했던데요. 거기 이제 뭐 쯔양님 가셔가지고 또 뭐 국밥집이었나? 예. 순댓국밥집. 예. 쯔양님이 4주 전에 가가지고 조회수 300만을 넘게 찍은. 근데 이 맛사민이라는 분은 악플이 많은 이유를 알겠다고? 왜?
뭔가 피순대가 아니라 시중에서 쓰는 순대를 써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깍두기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 점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 그 점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보이시죠? 네. 네, 악플들이 아이씨 악플 아이씨 악플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플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호속 총 정식을 시키면 13,000원. 그러니까 요거 6점이 나오네요. 네. 한 점에 500원입니다. 어? 한 점에 500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차라리 백김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백김치가 있으면은 이 얼큰하고 칼칼. 밖에 기온이 영하 4도거든요. 밖에서 떨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되게 맞아. 약간 고기 순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섞여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찰순대만 했으니까 약간의 아쉬움? 근데 비교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비교를 굳이 하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순대국들이 보통 보면 신의주 순대잖아요. 개가 되게 많은 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양이나 그릇 크기가 일단 신의주 순대보다 크고 거기에 있는 부속 고기들이 신의주 순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근데 같은 만 원이라고 치면 나도 이거 먹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집 자체가 원래 처음에 가오픈을 했다가 한번 닫았어요. 중간에 재정비 시간을 한 5일인가 오신 분들 한 것 같다. 생각보다 맛이 별로였다. 물론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고 오늘 먹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순대국은 정말 저는 만족하면서 먹었고 깍두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조금 이렇게 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부러 깍두기 중에서 힘을 드리자면은 불친절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제가 언뜻 봐도 지금 거의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작은 순대국밥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가 마주친 한 3, 4명의 직원분들은 다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수육이 이가 시릴 정도로 차다. 근데 수육을 안 먹어보긴 했지만 조금 나온 이 머릿고기는 기대 이상의 머릿고기였습니다. 두툼하고 잘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순댓국밥집도 이제 차리신 그 이장우 배우님이 이제 요리하는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TVN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족발집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족발을 삶아가지고 족발 맛집이 될 것 같다. 와 여기 어디야? 이탈리아야 어디야? 프랑스야? 무튼 족발 나왔어요. 족발 해가지고 이제 족발 나오고 족발 이제 팔려고 한국식 족발을 스페인 야 손님들 이제 줄 서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약간 국뽕 찬다. 이게 이 음식이 될까? 해서 정말 외국인들 많이 찾고 맛있어하고 이런 거 보면은 K푸드가 짱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족발도 잘 삶아줬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잘 삶아졌는데 왜 안이 이렇게 빨갛냐? 뭐 덜 삶아진 거야?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3시간 삶으면은 안이 안 익을 수가 없는데 기존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본인이 먹어봤대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 족발 삶을 때 이거 생 족발 그러니까 생 앞다리살, 뒷다리살을 사야 되는데 염장돼가지고 햄처럼 이렇게 좀 염장된 고기였다고. 너무 짜다. 족발 시킨 사람 이렇게 많은데 판매용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냉철하게 판단 후에 족발 전량 폐기 수순 도합 14개 족. 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죄송한데요 존박님이죠. 족발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보를 들은 손님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쏟아지는 손님들 질문 공세.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한데요. 다 환불해 드릴게요. 야. 재밌는 한 편이네. 아, 어떻게 저걸 주작을 쳐. 진짜 말 그대로 개조졌네. 아. 머신건 찹. 그 레슬링 기술의 찹이라 그러죠. 가슴팍을 이렇게 가슴팍을 이렇게 예, 때리는 행위를 찹이라고 합니다. 찹. 근데 이제 이 한 번 때리는 걸 찹이라 그러고요. 여러 번 이렇게 때리는 거는 예, 머신건 찹이라 그래요. 머신건 찹. 예, 되게 웃기죠. 근데 이 머신건 찹은 뭐 레슬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맞는 사람의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리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이 박자에 맞춰서 몸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리액션을 잘 취해야 돼. 위에 분 아주 적절하게. 그죠? 밑에 분 아주 영혼의 힘을 실어서 아, 그만해 달라고 하면서. 예. 아주 좋은 리액션으로 때리는 사람 찰지고 맞는 사람 찰지게 잘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걸 머신건 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안 좋은 예. 예. 여자 레슬링 선수. 어색해, 어색해. 나쁜 예. 야, 이건 뭐. 뭐 단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짤과 두 번째 짤을, 기술의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한 북미식 머신건 찹. 첫 번째, 두 번째 짤 나왔던 거, 찰지게 때렸던 거, 그건 이제 북미식이고, 이거는 이제 그 왕도식 머신건 찹이라고,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